말씀은 창세기 13장입니다. 창세기 13장 구약성경 15쪽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5쪽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 교독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등이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함께 읽습니다. 예,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에게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 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3월 달에 불안의 시대 개척의 영성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불안의 시대라고 일컬어집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고 또 이 사회가 너무나 불안하고 또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이 언제 사고와 재난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그런 불안함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하여 이 불안함이 극대화되면서 우리는 안전에 대한 갈망함이 생기고 또 삶의 기준이 안전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직장을 선택할 때도 안전이 최우선순위고 또 집을 선택하거나 혹은 아이들의 학교를 보낼 때도 안전이 최우선이 되어집니다. 또 어떤 돈을 투자할 때도 안전이 최고 우선순위가 되어진 것을 우리가 잘 알고 또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불안한 시대에 안전을 갈망하다 보니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모두가 몰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내가 생각하는 안전한 지대가 다른 사람들도 다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결국 이 안전한 지대가 오히려 더 불안한 지대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이죠. 세상 사람들이 안전을 추구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안전과 성공이 아닌 바로 개척의 길, 개척의 영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개척은 다른 사람이 걷지 않은 길, 그리고 다른 사람이 걸어보지 않은 그 길을 한 걸음씩 내딛는 것이죠.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길로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약에서는 이제 십자가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라 이야기도 하죠.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바보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성도들이 주일날 아침에 이 예배당에 나와 있는 것 자체가 미련해 보이는 걸 수 있습니다. 잠을 더 주무셔야 되는데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또 귀한 헌금까지 드리셨습니다. 사람들은 만 원짜리 하나 내는 것도 굉장히 벌벌 떱니다. 뭐 자선단체나 혹은 사회복지단체에 한 달에 만 원씩 낸다고 하는 것도 자랑삼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만 원이 뭡니까? 나의 재정의 상당 부분을 주님께 드리고 있는데 정말 돌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낼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다 교회에 속고 있다, 목사에 속고 있다, 목사가 다 그거 처먹는 거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우리 둘째 아들이 얘기했어요. 아버지 헌금 내면 뭐 했어요? 우리 아들도 궁금해합니다. 이 헌금을 어디에 쓰는지. 예, 세상 사람들도 궁금해합니다. 다 목사가 자기 배만 불리는 듯한 그런 느낌도 있는데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귀한 것을 이렇게 드리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이 발걸음들이 개척의 길이라 이야기하고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구절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우리가 걷는 이 길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집니다. 이 불안한 시대에 무엇인가 더 많이 갖고 더 안전한 것을 찾아가는 것이 능력이라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은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 주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곧 우리의 능력이 되고 이 불안한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혜롭다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이 세상의 어떤 지혜보다 더 강력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운데 문벌 좋은 자가 누구이며 지혜로운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능력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 바라보게 되어지면 이 세상에 능력 있고 문벌 좋고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이 결국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아침에 잘 나오셨고요. 정말 좋은 길, 지혜로운 길, 능력의 길 선택하셨음을 신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잘 선택하셨습니다. 예, 이 길 끝까지 잘 갔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필요하고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이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또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여 이 길 걷지 못하게 하거든요. 그때 그거는 거짓이고 이게 참이야라고 알려줄 수 있는 우리 지체들, 다시 한번 옆 사람 손 꼭 붙잡고 함께 갑시다. 인사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아브라함과 롯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큰아버지와 조카의 관계였습니다. 둘은 함께 가나안 땅에 오게 되어졌죠. 롯의 아버지는 원래 하란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동생이죠. 성경에는 어찌 죽었는지 알 수 없지만 유대인의 전승에 의하면 그가 순교당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딸과 아들이 있었는데 딸은 그 위에 나홀이라는 큰아버지, 둘째 큰아버지가 아내로 맞이하게 되어지고, 롯은 이 큰아버지인 아브라함의 아들 양자로 맞이하게 되었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롯은 큰아버지를 쫓아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되었고요. 네, 아브라함이 가는 곳에 그냥 자기의 의지와 관계없이 어쩌면 그냥 쫓아오는 그런 아들 양자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던 중 가나안 땅에 큰 기근이 일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듯이 아브라함은 이 기근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을 가게 되는데요. 이 당시 애굽은 지금처럼 그런 거대 국가가 아니고요, 도시국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좀 더 큰 규모 있는 도시국가였습니다. 나일강이 흘러서 365일 늘 넉넉한 물이 있었고요, 씨만 뿌리면 거둘 수 있는 아주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우리가 뭐 지리 시간에 배웠던 나일강 삼각주가 바로 여기 나일강 끝에 있죠. 그래서 늘 이제 풍족한 곳이었습니다. 이곳에 갔는데 아브라함의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자기 아내가 너무 아름다웠던 거죠. 이 당시에는 자기가 원하는 여자를 힘센 자들이 남편을 죽이고 빼앗는 것이 비일비재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목숨을 구하고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악한 짓을 하게 되어졌죠. 또 이때는 이제 가부장적 사회였으니까 아내 역시 요즘처럼 있으면 이혼하자고 하겠지만 그냥 누이인 척하면서 갑니다. 내 생각대로 되어버렸습니다. 바로가 이 자기의 아내 사라를 취하려고 한 것이죠. 후궁 교육을 하고 잠자리까지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건에 개입하십니다. 기적적으로 개입을 하시죠. 이 바로로부터 이 사라를 이제 구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이유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태어날 아이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야 하는데 여기에 다른 것, 즉 흠이 생기면 안 되는 겁니다. 다른 것이 개입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이걸 막아주시죠. 그리고 이 바로는 이 하나님께 징계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많은 금은보화와 또 종들을 아브라함에게 주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왔을 때 별로 가진 게 많지 않았지만 이 애굽 땅에 갔다 오면서 큰 부유한 자가 되어집니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실수하였고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가 있어서 합력하여 선으로 바꿔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일을 하시죠. 이 하나님을 신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여서 이 아브라함은 다시 베델이라는 곳으로 오게 됩니다. 이 베델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상순이 나무 숲 근처에 이제 이 장막을 치게 되었는데요. 이 당시 가나안 땅에서 가장 큰 도시는 세겜이었습니다. 도시국가를 형성하고 있었고요. 그 주변에는 이제 상업이 발달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이 세겜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곳에 정착하기에는 좀 애매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곳이었고 또 경쟁이 너무 치열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제 베델이라는 곳에 머물게 되죠. 참고로 이 베델은 그냥 여기서 베델이라고 하였지 그 당시에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루스라는 곳이었고요. 나중에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어요. 그래서 성경이 쓰여진 게 모세 때 쓰여졌기 때문에 그 장소가 베델이어서 그냥 베델로 그냥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 거주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점점점 늘어나면서 이곳도 안전한 곳이 되지를 못하게 됩니다. 더불어 같이 거하고 있었던 이 롯도 점점 자기 소유가 늘어나면서 큰아버지 아브라함과의 갈등이 야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6절, 7절. 예, 함께 읽습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이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멘. 이 베델이라는 곳이 상대적으로 비옥합니다. 세겜보다는 좀 덜하지만 이 베델 밑으로부터는 광야입니다. 베델 바로 밑에가 예루살렘인데요. 예루살렘부터는 그냥 다 그냥 광야입니다. 이 베델이 이제 목초지의 거의 끝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끝에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이곳 역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소유도 많아지고 또 롯의 수요도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다 가나안 사람이 오게 되었고 브리스 사람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목초지는 제한되어 있는데 사람이 점점 많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갈등이 생기게 되어지고 다툼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그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안전한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안전한 곳을 찾아가죠. 근데 나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좋아하다 보니까 그곳이 오히려 더 흔한 얘기로 레드오션이 돼버려요. 더 치열한 불안전한 곳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마땅히 확보해야 될 공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이 제한되어지고 너무 비좁으면 삶이 굉장히 불편해지고요. 만족감이 떨어지고 때로는 이 건강까지도 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제 보통 한 가정이 4인 가구로 보통 구성이 되어져 있죠. 요즘에 이제 핵가족이 4인 가족입니다. 4인 가족이 살기 위해서는 몇 평 정도의 집이 있으면 좋을까요? 크면 클수록 좋겠지만 크면 크면 좋습니다. 하지만 근데 작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나라에서 정한 게 학자들이 정한 거예요. 4인 가족이 살려면 몇 평이 필요하냐면 19평이 필요해요. 19평보다 적어지면 삶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근데 사실 그 한 두세 평 되어지는 단칸방에서도 네다섯 명이 살거든요. 예전에 우리 여기 계신 어르신들께서는 뭐 네다섯 평에 일곱, 여덟 명도 같이 살았던 그런 곳입니다. 민속촌에 가면 한 평도 안 되는 데서 한 가족이 막 일곱, 여덟 명이 살았다는 게 지금 말이 안 되는데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지금 우리들이요, 네, 4인 가정이 살려면 19평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건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다 마찬가지예요. 또 건축물도 그렇고요. 선생님들 길가에 가면 가로수가 있잖아요. 가로수가 빼곡하게 들어서 있잖아요. 많이 붙어 있으면 둘 다 죽어요. 영양부두로 싸우고 가지들끼리 서로 충돌하여서 결국 두 개 다 죽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가로수가 심겨져야 될 간격이 정해져 있어요. 6m에서 7m예요. 예전에 저는 그 과수원에서 살았는데 과수원도 나무를 다닥다닥 붙여놓지 않아요. 6m에서 7m 정도 떨어뜨려놔서 가지들이 여유롭게 활짝 필 수 있도록 그 충분한 절대적 공간을 마련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또 놀라운 게요, 우리 여성 동지들은 잘 모르실 텐데 남자 화장실에 가면 소변기가 있습니다. 이 소변기도요 법적으로 부착해야 될 간격이 있어요. 너무 가까우면 안 돼요. 너무 가까우면 남자들이 긴장을 해서 이 소변이 안 나와요. 그래서 법적으로 얼마 떨어져 있어야 되냐면 60cm 이상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60cm 안으로 들어오면 못된 짐승이 침입해온 것을 알아서 긴장을 해버려요. 그래서 만약에 공간이 좁아가지고 이게 가까이 가게 되면 뭐 해야 되냐면 칸막이를 해놔야 돼요. 옆 사람이 보이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그렇게 칸막이를 해놓은 거예요. 이게 사람이 그 절대적 공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굉장히 긴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긴장이 조그만 충격에도 이것이 분노가 되어지고 갈등이 되고 이게 분쟁이 되고 싸움이 되고 전쟁이 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가 뭐 성도님들이 이미 아시듯이 대도시는 범죄율도 높고요, 사람들의 여유가 없고 굉장히 긴장해서 살아가고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늘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시골로 가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죠. 왜냐하면 그 긴장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고 싶은 마음이 있죠. 제가 2002년도에 인천에 처음 왔습니다. 제가 평택에만 살다가 인천에 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무엇 때문에 놀랐냐면 운전이 너무 거친 거예요. 와, 세상에서 이렇게 운전을 험악하게 하는 사람도 있나 싶은데 지금 저는 너무 적응을 잘해가지고 저도 이제 거칠어지게 되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너무너무 그 거친 거예요. 뭐 크락션도 너무 많이 울리고요, 끼어들기도 너무 많이 하고요. 알고 봤더니 인천이 전국에서 이제 교통사고율 1위예요. 범죄율 1위고요. 교육 성취도 꼴찌고요. 인천을 살고 있는 이거 자체가 우리는 순교자적 정신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위로가 필요하고요. 어쩌다 여기까지 오셨는지 저는 복음 때문에 오긴 했는데 그냥 참 삶과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참 잘 살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게 뭐 인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뭐 서울을 비롯하여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대도시들이 이 비좁은 공간에 사람들이 다 긴장해 있어요.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사람들이 내 영역에 침입해 오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고요. 굉장히 공격적으로 바뀌고 사람들이 굉장히 예민해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과의 갈등이 왜 일어나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했어요. 그것은 바로 목초지의 문제, 즉 공간의 문제라는 걸 알게 되어졌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롯에게 이 문제의 해결점을 제시합니다. 이 베델에서는 다른 가나안의 족속들도 함께 와서 거하고 우리 둘마저도 여기 있다 보니 관계까지 어그러지는 어려움이 생겼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독립하여서 이제 살아보자라는 제안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잠깐만요. 잘못 읽었습니다. 8절 9절입니다.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네, 공간의 문제, 목초지의 문제가 원이라는 걸 알고 아브라함은 우리가 서로 다투지 말자, 가족끼리 그리고 아들이라고 생각했던 롯과의 관계가 어려워지는 걸 보면서 네가 오른쪽 하면 내가 왼쪽하고 네가 오른쪽 하면 내가 왼쪽 하겠다 하며 아브라함이 먼저 롯에게 선택권을 주게 됩니다. 오른쪽 왼쪽 구분하게 되는데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가 있고요, 요단강이 있어요. 왼쪽은 가나안 땅이고요. 그래서 누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나 누가 요단강으로 가느냐 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오른쪽 하면 내가 왼쪽 하는데 이것은 먼저 너에게 선택권을 주겠다. 네가 좋아 보이는 목초지를 선택해라. 이건 아들로 생각하는 롯에 대한 배려이고 양보였습니다. 모든 부모님들이 자기 자식이 나보다 더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죠. 아브라함이 그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조카 롯에게 네가 먼저 좋은 땅을 차지해라. 그러면 내가 그 다음에 선택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이 롯이 결정한 곳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오늘 아까 읽었던 10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예, 롯은 눈으로 바라보니 소돔과 고모라 요단강 쪽이 좋아 보였습니다. 근데 그 좋은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동산은 금방 아시겠죠, 에덴 동산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지금은 이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사해로 바뀌어졌습니다. 소알이라는 곳만 남아 있고 나머지 주요 네 개의 도시는 완전히 다 초토화가 되어져 있죠.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지대에 있는 이 그 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바다이지만 바닷물이 모여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소금은 바다 소금이 아니에요. 그래서 먹을 수가 없고요. 공업용으로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사해를 남겨놓은 목적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심판의 증거로 우리에게 교훈 삼으라고 아직도 남겨놓은 겁니다. 이 사해는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 이와 같이 모든 것이 다 멸망당한다는 귀한 실제적인 메시지인 것이죠. 근데 이 심판이 있기 전에 이곳은 굉장히 좋은 곳이었습니다. 롯이 바라보니 이곳은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 같다는 거예요. 나일강이 흘러서 늘 풍족한 그런 곳이라는 거죠. 이 소돔과 고모라는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이 요단강이 홍해까지 흘러가요. 그래서 쭉 내려가는 그 길에 있는 지역인데요. 너무나 풍족하고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이 롯이 볼 때는 이곳은 성공할 지역이에요. 여기 가면 성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 가면 먹을 것, 마실 것 걱정 없이 안전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롯이 선택한 기준은 성공과 안전이었어요. 미래가 보장되어지는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가게 살게 되어지면 자기의 삶은 확보된다는 거예요. 안전이 확보된다는 거죠. 넉넉하게 성공한 인생 살 수 있다는 것으로 이 소돔과 고모라를 결정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두 가지 개척자의 정신을 요구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따라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배하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는 말씀을 따라가는 곳이 아닙니다. 이곳은 성공과 안전을 향해 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의 그 척박한 곳에서 인생을 개척하도록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곳에는 안전과 성공이 보장된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산성과 피난처와 반석이 되어주신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곳은 또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에 적합한 곳이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우상 숭배가 가득하였고 그 당시에 우상에게 섬기는 그 예배에는 그 제사에는 대부분 성적인 요소들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애의 도시로 아주 대표적인 곳이 되어졌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이 아니에요. 척박하지만 좀 부족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산성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내가 힘들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부족할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내 삶 가운데 응답 주시면 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날마다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기를 주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하지만 롯은 성공과 안전을 추구하여 하나님의 말씀 버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버리고 소돔과 고모라로 가게 되어졌죠.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징계로 완전히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서두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은 다른 사람도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다 몰려들어서 여기는 거대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먹잇감이 있다 보니 바벨론 지역에 있는 그돌라오메를 중심으로 한 4개 연합국이 이곳을 점령해버립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조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조공은 우리가 생각하는 뭐 약소한 세금 정도가 아닙니다. 거의 50% 이상을 조공으로 다 바쳐야 돼요. 열심히 일하는 것을 다 조공으로 바치다 보니 화딱지가 난 거예요. 그리고 좀 거리도 멀다 보니 통제도 잘 받지 못해서 소돔과 고모라와 연합국 다섯 개가 조공 바치는 것을 멈춰버립니다. 그러자 이 그돌라오메를 중심으로 한 4개국 연합군이 와서 얘네들을 다 초토화시켜버리고 포로로 막 끌고 갑니다. 그때 롯도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죠. 아브라함은 이 롯을 구하기 위해서 318명의 정예군을 데리고 다시 되찾아오는 일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이 소돔과 고모라는 안전한 곳이었고 성공적이었고 굉장히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은혜로 적들이 다 진멸되어지고 아무런 그 외부의 공격의 위협이 없이 평화롭게 살다가 그들은 점점 더 타락하게 되고 범죄하게 되어져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되었지만 이 롯은 살게 되어지죠. 그것은 아브라함이 롯을 위하여 중복이 된 덕택으로 살았던 것이지 이 롯이 뭐 잘한 것이 없었습니다. 나중에는 술에 취하여서 그의 딸들과 동침하여 아이까지 낳게 되어지는 정말 처참한 인생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 안전과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의 결말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의 끝이 드러나는 아주 선명한 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을 살 때에 무엇이 삶의 기준이시겠습니까? 지금 굉장히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안전을 추구하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하지만 이거 따라가다 보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게 되고 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 즉 예배 생활도 흐지부지 되어져서 결국 이 땅이 멸망할 때 같이 멸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혹 아브라함과 같이 중보자로 인하여
혹은 신앙생활에 자그마한 불씨가 내 안에 간직되어 있을지라도 이 롯처럼 삶이 완전히 피폐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불안의 시대에 정말 붙드셔야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사는 것과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예배 생활임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베델 지역에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른 가나안의 족속들이 그곳을 차지하였기 때문에 그는 새로운 곳을 개척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게 되는 것이죠. 낙심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그리고 네가 원하는 곳 어디들 가도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네가 개척해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가 헤브론으로 오게 되어지죠. 이 헤브론은 후에 아브라함의 묘가 있는 곳이 되었고 다윗이 이곳에서 왕위를 시작하였고 이 헤브론은 영적인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중에 이 갈렙이 이 헤브론을 차지하여서 영적인 가장의 역할, 장자의 역할을 차지해주고 싶었던 영적인 성지가 되어집니다. 이곳에는 상수리나무 수풀에 장막을 쳤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직 도시가 형성이 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수풀 가운데 천막 치고 그냥 다시 개척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 아브라함, 그는 이 베델을 떠나 그도 나름대로 좋은 곳, 또 안전한 곳, 또 물이 나오는 풍성한 곳 이런 거 찾아갈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새롭게 개척하는 멋진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소풍교회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소풍교회는 풍성교회에서 권혁선 목사님과 함께 100여 명의 성도님들이 2005년도에 개척을 했습니다. 그 당시 소망교회는 한 2, 30명의 성도님들이 함께 머물러 있었죠. 그래서 두 교회가 합쳐져서 소풍교회 소망교회 소자와 풍성교회 풍자가 합쳐져 소풍교회가 되었습니다. 참 놀라운 게 이 지역에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가 나타나길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개척 예배 때 어린아이들까지 220명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약 300명의 성도님들을 늘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1년쯤 지나서는 350명까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아주 뭐 급성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건강한 교회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여기에 교회가 생기게 되어지자 그냥 지나가다가 소풍교회 보고 등산 가다 보게 되고 이야기 듣게 되고 또 이런저런 상처와 아픔과 갈등 속에서 새로운 교회를 만나고 싶어 했던 분들이 이 정확한 타이밍에 소풍교회를 만나서 1년 사이에 급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안타깝게도 이제 권혁선 목사님이 사임하면서 교회는 한 250명 정도로 줄어들게 되었지만 역시 하나님이 소풍교회를 향한 계획이 있었기에 저처럼 부족한 자가 왔지만 지금은 600명의 성도님이 이르는 큰 부흥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우리가 쓰고 있는 이 건물은 600명 성도를 담기에는 굉장히 그릇이 좀 작습니다. 이 교회의 가장 적절한 인원수라고 한다면 300명에서 한 350명 정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당의 공간 자체가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겪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감수하고 있지만 이 공간 자체로 인한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게 되면 여유 공간이 있고 거기서 쉼이 있고 소그룹이 모이고 또 함께 담소를 나누면서 교제가 일어나고 이런 것이 이제 여유 공간에서 나타나는 일들이죠. 그런데 교회가 좁다 보니까 예배 드리고 빨리 가야 되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배를 올 때부터 긴장을 하게 됩니다. 주차장이 비좁다 보니까 가까운 곳에 주차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저 높은 곳까지 올라가야 되지 않는가, 비좁으니까 주차하기가 좁다 보니까 주차하는 것 자체가 긴장이 되는 거예요. 또 우리 주차장이 뭐 좋은 시설이 아니고 흙바닥이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로 신경이 쓰여지는 거죠. 또 조금 늦으면 뒤에 앉으면 어떡하나, 1층 세미나에 앉으면 어떡하나, 또 일찍 가야 되는데 애들은 보채고 일어나지 않고 남편은 미적미적 되어지고 늦게 가면 뒤에 앉아야 되고 그런데 짜증이 막 나는 거죠. 예배에 온전히 집중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뭐로 인하여 발생하냐면 공간이라는 제약성 때문에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빨리 차를 빼야 되니까 충분히 교회에 머물면서 식사도 하지 못하고 끝나자마자 돌아가야 되고 부서마다 공간을 차지하기 위하여 갈등을 해야 됩니다. 우리 중고등부실 같은 경우에는 세 개 부서가 예배를 드리고 다음 부서의 준비를 위해서 공권 공부도 마저 마치기 전에 교사회의도 하지 못하고 그냥 빼줘야 되는 상황이 되고 이들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회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또 유치부실에서는 아이들이 또 뛰놀아야 되는데 사랑방 모임 해야 되죠. 아이들은 뛰놀죠. 내보낼 수는 없죠. 내보내지 않으니 찻길이 바로 있죠.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이따위 교회를 왜 다니냐는 말이죠. 우리가
왜 다니에요? 왜? 왜? 예배 올 때부터 긴장하고 갈 때까지 긴장을 해요. 그래서 우리 1부 예배 오시는 분들 중에는 이 복잡한 게 싫어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4부에 오시는 분들도 그것 때문에 오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가 예배가 하나면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예배가 하나니까 그 시간에 맞춰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1부부터 4부까지의 예배,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머릿속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맡은 일이 있으면 그냥 그 시간에 가면 되는데 이게 계산하는 거죠. 이 자체가 스트레스인 거예요. 우리 소풍교회가 이대로 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충분히 예상이 되어지죠. 우리 성도님들이 표현은 안 하지만 실제로 사소한 갈등과 다툼이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냥 미안해하는 거죠. 교회가 좀 넉넉하고 여유로우면 그냥 여기저기서 각자 무리지어서 살다 보면 충돌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자꾸 충돌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되는지 고민이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500명을 넘어서게 되어지자 이 공간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회를 중심으로 이 교회 공간에 대한 TF팀을 만들었습니다.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몇몇 분을 모으고 몇 달 동안 이 공간에 대한 문제를 연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들도 리서치하고서 이 소풍교회가 공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몇 가지 방안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이전이었습니다. 이 교회를 팔거나 놔두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담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이전을 하자는 거죠. 두 번째는 건축입니다. 옆에 있는 주차장을 사서 이 교회 본당보다 두세 배 정도 더 큰,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을 함께 담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세 번째는 개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놔두고 부교역자들을 선정하여서 교회 성도님들을 분립하여 계속해서 내보내는 일을 하자라는 이야기였죠. 이 세 개 중에 어떤 게 성도님들 마음에 드십니까? 다른 데로 옮겨볼까요? 성도님들 집 가까운 곳으로. 예, 우리 성도님들의 70%가 차를 가지고 다니십니다. 대부분 외지에서 오시죠. 제일 많이 사는 곳으로 한번 옮겨볼까요? 연수동이나 논현동이나 뭐 이런 곳으로. 아니면 개척, 건축을 할까요? 예, 아무도 아멘을 안 하세요. 부담되는 거죠. 예, 주차장 사서 이렇게 좀 늘리면 뭐 멋지고 좋은 일이긴 합니다. 또 저는 건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시면 건축을 할 수도 있고 또 이전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대로 이제 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 TF팀과 당회에서는 이것이 아닌 제3회 아닌 개척이라는 것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더 많은 재산을 늘리거나 건축을 하게 되어지면 성도님들도 부담되어지고 또 이 교회가 언제까지 성장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거대 건축물로 인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은 개척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어졌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개척 자금을 적립하게 되어졌고 많지는 않았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동참하였던 흩어지는 교회 사역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개척을 하게 될 텐데 이 개척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작은 교회를 우리가 힘써서 섬길 때 이 교회들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우리가 직접 눈으로 목도하자는 거였죠. 그래서 지역에 있는 작은 교회 목사님들과 함께 연합하여서 그 교회의 예배 지원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이 교회에서 설교도 하고 그분들이 재정적인 지원도 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헌금을 그들에게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 결과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연수동 청학동에 있는 산소망교회는 그 당시에 한 10여 명의 성도님들이 모여있는 교회였는데 지금은 유초등부만 6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그 성인들이 한 3, 40명이 모이고 있습니다. 또 소방서 옆에 있는 우리 행복한교회 두 번의 이전을 통하여서 성도가 다 떨어져 나가고 4명 남았습니다. 지금은 25명 정도 모이는 교회로 성장을 하였습니다. 그 외 다른 교회들에게도 좋은 소식들이 이제 있게 되어지죠. 교회를 포기할까 했던 분들이 다시 소망을 얻게 되어지고 또 10년 동안 성도가 한 명도 없었던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싶어도 설교를 못했던 그분이 소풍교회 성도님들이 자리에 앉아줌으로 6개월 동안 설교 연습을 하고 향남에 가서 새롭게 개척하여서 지금은 상가 건물을 매입하여서 지금 30명 정도의 3, 40명 정도의 성도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로 새롭게 개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교회들에 우리가 힘을 조금만 실어줘도 이 교회들은 큰 힘이 되어지고 발돋움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작은 개척교회를 섬기는 기쁨을 누렸고 이것이 실제 효과가 있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개척에 대한 독려를 하게 되었고 그 중에 용감한 분이 손을 들고 제가 개척하겠습니다. 바로 박희강 목사님이 나서게 되었습니다. 자리에 없어서 이야기하는데 좀 미친 것 같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그 불안에 대한 반응이 고통을 감수하는 거, 분노하는 거, 그리고 이 까먹었네요. 예, 분노하는 거 뭐 하나 있었는데 예, 회피하는 거 있었습니다. 그 중에 1%가 개척하는 건데 그러면서 이 개척자들은 대부분 역사 속에서 또라이라고 취급을 받았다고 했죠. 우리 박형 목사님이 그런 또라이가 돼버리셨습니다. 저는 종종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박형 목사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유명한 분입니다. 훨씬 대단한 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비유를 드리냐면 김창현이라는 목사를 만 명을 모아놓고 박희양 목사님 한 분과 저울에 재면 박희양 목사님이 훨씬 더 무겁다는 이야기를 제가 종종 했습니다. 제가 뭐 과장을 좀 하자면 한국에 있는 목회자들 중에 절반 정도는 박희양 목사님을 압니다. 제가 조금 과장을 하였는데 그만큼 유명한 분이에요. 이 소풍교회에 있다는 것 자체가 신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실제로 박희양 목사님 때문에 우리 교회에 오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 박희양 목사님 때 왔는데 김창현 목사가 있네 하면서 깜짝 놀란 분들이 있었죠. 근데 그분 덕택으로 교회가 부흥한 게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소풍교회가 조금 알려지긴 했는데 예전에 제가 부임하고서 초기에는 어디 가면 소풍교회를 잘 몰라요. 그러면 저도 좀 어깨에 힘주고 싶잖아요. 그러면 저 김창현 목사입니다 이렇게 안 하고요. 우리 교회 찬양 목사가 박희영 목사입니다. 그러면 오 그래요? 라고 하면서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그런 일을 많이 경험했었습니다. 이분 이제 개척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서게 됐습니다. 박희영 목사님 사실 우리가 이름을 대면 알만한 그 큰 교회들에서 찬양 사역자로 오라는 콜을 여러 번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소풍교회에 그냥 남아 계셨어요. 이분이 했던 이야기가 참 제 마음을 감동이 되기도 하고 좀 특이하기도 하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 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나 소풍교회에서 예배 드리나 똑같은 예배인데 굳이 뭐 사례비 더 주고 좀 명성이 올라간다고 해서 큰 교회 갈 필요가 있냐 그냥 가까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게 낫지 하면서 소풍교회는 가까운 교회라서 이게 머물러 계셨던 거예요. 좀 특이한 분이죠. 이제 나이가 이제 50 중반이신데 이제 개척을 하셔서 정년 15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래도 개척을 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풍교회가 이대로 가게 되면 보여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뭐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이전을 하거나 개척을 하고 뭐 증축이나 건축을 하거나 방법이 있겠지만 이거보다 더 의미 있고 더 가치 있는 일이라면 개척일 것 같습니다. 공간이 좁다 보면 분명히 갈등이 생기고 또 당을 짓게 되어지고 내가 갖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굉장히 경직되고 파벌이 생기고 장막이 쳐지게 되고 성도들과 교류하지 않게 됩니다. 성도가 많다 보면 새 신자가 오는 것에 대해서도 별로 감흥이 없게 되어지고 새로운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활짝 열고 용납하는 것도 굉장히 줄어들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당연하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공간의 제한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개척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300에서 350명이 가장 적절합니다. 그럼 몇 명이 나가면 될까요? 예, 적어도 한 200명은 나가야겠죠. 예, 할렐루야?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예. 우리가 여기를 어떻게 왔는데요? 예. 어떻게 왔으면 잘해야죠. 예. 어떻게 왔는데요? 보통 이렇게 분리개척을 하면 10% 정도가 나가는 것 같아요. 다른 교회들 보면. 우리 교회에서 적어도 한 4, 50명, 5, 60명은 개척에 동참하시는 분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종종 이런 분들이 계세요.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또 개척을 해야 되냐. 그럼 이렇게 대답을 하면 좋습니다. 전 세계 인구가 70억입니다. 굉장히 많죠. 식량도 부족하고 물도 부족합니다. 그러면 인구가 이렇게 많으니까 아기를 낳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예, 인구가 많으니까 아기를 낳지 말자. 이러면 바보겠죠. 왜냐하면 생명은 태어나면 죽게 되어지잖아요. 우리나라의 교회가 한 6만 개쯤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몇 개의 교회가 없어지냐면요, 1300개의 교회가 없어집니다. 굉장히 많이 없어지죠. 그러면 1300개 교회가 없어지면 50년 뒤에는 교회를 개척하지 않으면 50년 뒤에는 한국의 교회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몇몇 교회는 남아있겠죠. 노령화된 교회겠죠. 그러면
여기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 교회의 숫자인지 알 수 없지만 한국 교회에 1년에 1300교회가 없어지고 있다면 적어도 1300개의 교회가 다시 개척이 되어져야만 이 교회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은 끊임없이 진행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은 지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 몸을 구성하는 게 우리의 세포들이에요. 교회는 몸이고 성도님들은 세포입니다. 그러면 세포가 몸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몸은 세포를 만들면 안 됩니다. 몸은 몸을 만들어야 돼요. 즉 우리 몸은요 아기를 낳아야 되는 거고 세포는 세포 분열로 세포를 증식해야 됩니다. 성도님들은 뭐 해야 되냐면 전도해야 되는 거고 교회는 뭐 해야 되냐면 개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버리면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이 개척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분노해서 개척할 때도 있고 분열하여서 개척할 때도 해서 이 교회는 자생력이 부족한 굉장히 힘이 없는 교회, 건강하지 못한 교회들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건강하지 못하다 보니까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1년에 천여 개씩 죽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교회가 전도하게 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성도님들이 길가에 가다 보면 교회 띠두르고 전도하는 모습 많이 봤을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저 교회 전도 열심히 하는구나, 나도 본받아야지 이런 느낌이 받으십니까? 아니면 저 교회 영업하고 있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한국 교회는 몇십 년 동안 총동원 전도주를 비롯해서 각종 전도 프로그램을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며 교회 부흥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전도는 교회 부흥의 도구가 아니고 마땅히 성도가 해야 될 것입니다. 길거리에서 나눠주는 물티슈 받으면서 이 교회 가야겠지라는 생각보다는 영업한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가 전도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교회가 전도하면 누가 전도하냐? 성도가 전도하는 거죠. 성도들이 자기 옆집에, 자기 가족에게, 자기 직장 동료에게 교회 한번 가보라고, 그들의 슬픔과 아픔을 함께 공감하면서 이야기 들어보면서 예수 한번 믿어보라고, 이런 사람이 내 옆에 있다고 보여요. 그럼 이 사람 보면 역겹습니까? 아니면 정말 멋진 성도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성도가 전도할 땐 멋지다는 얘기를 들어요. 교회가 주도적으로 전도하면 역겨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했던 멋진 구호, 제가 만들었지만 참 멋지다는 생각이 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교회는 개척하고 성도는 전도한다. 교회는 교회를 낳고 성도는 성도를 낳는다. 교회가 교회를 낳아야 돼요. 제가 소풍교회에 언제까지 있을지 모르지만 있는 동안은 끊임없이 개척을 종용하려고 합니다. 나중에 저 역시 개척을 하게 될 것이고 우리 교회는 이미 2009년에 부천 소풍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두 가정이 따라 나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100여 명이 모이는 교회로 성장을 하였습니다. 부천 소풍교회 예선교회 얼마가 따라갈지 모르겠지만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보에 이 노란색 용지가 있습니다. 교회가 온전히 개척되기까지 6개월 동안 동참한다. 1년 이상 동참한다. 3년 이상 동참한다. 기도로 동참한다. 있습니다. 그리고 개척을 원하시는 분들 자기 이름을 쓰시면 연락처는 교회 다 있으니까요. 그리고 내가 특별히 물질로 정기적으로 후원하고 싶다 그러면 계좌번호에 송금을 하시면 되고요. 또 개척이 되어지면 그 우리 사랑방별로 또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뭐 모두가 다 개척에 동참하셔야 돼요. 예, 그럼 어떻게 하냐? 뭐 1년, 6개월, 뭐 3년 이런 것도 있고 기도도 있으니까요. 볼펜을 다 꺼내 드세요. 지금 예, 볼펜을 꺼내 드셔서 자기 이름을 쓰세요. 이름을 쓰세요. 이름을 쓰고. 예. 볼펜을 굴리세요. 1, 2, 3, 4 해서 뚜루루 굴려가지고 그 교회가 200명까지는 예, 볼펜 필요한 분 손 드시면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볼펜 예, 이 앞쪽에 예, 볼펜 네. 예, 그 교회가 그냥 5, 6명 정도 앉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 10% 정도 예,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서 50명 정도를 담을 수 있는 그런 건물을 임대를 했습니다. 뭐, 네, 뭐 100명, 200명 가도 괜찮습니다. 예, 예, 적으셨죠? 적으셨으면 예, 예, 나갈 때 내셔도 되고 예, 그 자리에 놔두시면 이따가 다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개척을 하고 분리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죠. 오늘 본문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이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셀이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을 분리하여 보냈을 때에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의 자손들을 티끌처럼 많게 하리라. 16절 말씀을 다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다면 내 자손도 셀이라. 이것은 이 땅에 있는 티끌을 셀 수 없기 때문에 내 자손도 셀 수 없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이 믿음으로 인하여 영적 이스라엘, 육적 이스라엘이 형성되어져 실제로 티끌처럼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형성되었습니다. 이 소풍교회가 또 다른 교회들을 계속해서 개척하게 되어지면 이 소풍교회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영혼들이 끊임없이 많아져 티끌처럼 많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소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교회들이 모인 것을 노회라고 합니다. 노회 모인 것이 총회라고 하는데 제 소원이 뭐가 있냐면 소풍노회를 만드는 겁니다. 예, 지금 우리는 한남노회라는 곳이 있는데 이 소풍교회로 인하여서 21개의 당회가 조직된 교회가 모여지면 노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소풍노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냥 꿈이에요. 꿈 꿔보는 거예요. 예, 한번 해보는 거예요. 진짜 해보고 싶어요. 예. 소풍교회를 모태로 하여서 끊임없이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에 우리 성도님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직접 몸으로 섬기시든 기도로 섬기시든 물질로 섬기시든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소풍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놀라운 부흥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대로 또 다른 교회를 낳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개척은 특별한 사명이 아닌 교회의 본질임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충성된 모습으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소풍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아팠던 부분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보며 예수 믿는 즐거움과 자긍심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개척되어지는 박희환 목사님과 예수원교회를 축복하시고 동참하는 우리 성도님들 개척자의 마음 주셨사오니 주님 아브라함과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큰 복으로 갚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